이재동 구성으로의 김경모가 됐건 이범기가 됐건 누구 하나만 살아나면 환승은 진짜 광안리 그냥 가는 겁니다. 남은 경기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재동 선수와 뭐 구성호 선수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선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김경모 선수 여기서 한 경기만 이겨주게 되면 야 이건 진짜 환승 오지 막을 팀이고 어떤 팀이 있을지. 하지만 신상무 선수 미러스리그에서 악몽을 잊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원래 미라클 신상무 선수는 오늘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요. 미너스리그에도 신상문이 부진하면서 전부터 다 까먹었어요. 스파키즈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또 주어졌던 건 아닌데 그걸 반성하는 거였던지 이 종족 최강전에서는 엄청난 파워로 정크들을 잡고 테라를 우승시켰었습니다. 신상문 선수가요. 네, 그럼 아까 지금 중요합니다. 신상문마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구성으로 과연 신의 이경민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신상문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기해야 됩니다. 네, 단장의 능선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신상무 선수의 시정이에요. 자, 오른쪽이고요. 이에 맞선 이제 김경모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타이. 네, 아무래도 뭐 이 뭐 러시 거리나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테란이 굉장히 좋기도 한데 그 트웰처리 뮤탈이 나왔을 때 빠르게 뮤탈이 나왔을 때 그것을 테란이 막기가 여간 좀 까다로운 맵이거든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맵인데 네 그래서 김경모 선수가 과연 초반에 잘 버텨주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죠. 김경모 선수가 그동안에 여성팬 관리를 잘했나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은 김경모 선수가 나오니까 네. 그냥 막 예. 그렇습니다. 뭐 관리도 잘했고 뭐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이 뭐랄까요 이 몸도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네. 해서인지 여성 팬들의 어떤 심금을 울릴 그런 그렇죠. 인기 요인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복받은 네. 상체예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센터 지음에 배럭 하나 지어주고 네 그러면서 공격 주도권을 확실히 주려는 움직임입니다. 네, 이 초반에 신규 맵에서의 어떤 상대의 부적응 상태, 아직 적응을 미적응 상태를 이용을 해서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예 대놓고 그냥 아예 만들고 그냥 앞마당을 아예 못 찍게 앞마당을 그냥 타이밍은 그냥 센터에 배럭 지어도 됐는데 앞마당에 해처리 필 때 그냥 건물 짓기를 한다던가 아예 이런 식의 그냥 흔들기 플레이를 지금 준비했네요. 또 이 맵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또 드리면 하나 센터의 어떤 그 능선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 힙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이 1시와 7시 쪽, 위쪽에 다른 갓길을 이용을 하려면 1시와 7시에 미네랄 0짜리 20개 그리고 중립 건물로 막혀있는 그 지역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건 옵션이죠. 일꾼을 보내서 뚫던지 유닛으로 깨던지 유닛이 많을 때는 건물을 깨버리고 유닛이 없을 때는 일꾼으로 20번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엔지니어링 베이 지어주면서 취소되면 일단은 그래도 드론 4개 나오게 한 것만으로도 이건 절대 손해 아닙니다. 네. 그 사이 테라는 안전하게 원배럭에서 테크 열심히 뭐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플레이를 그 박명수 선수에게 한번 좀 펼친 적도 있었죠. 같은 뭐 팀원에게 뭐 종주 최근 이벤트에서 뭐 펼치기도 했었고 일단 이렇게 견제해지면서 뭐 가스러시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박명수 선수 얼굴이 좀 나왔는데 지금 막 부들부들 끓고 있어요. 방금 네. 경기. 경기 내용 복귀하면서 실수도 상당히 많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죠. 네, 스스로도 거의 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거 계속 귀찮게 네. 하네요. 그냥 네. 이거는 할 것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진짜 신상무 선수의 네. 기지 넘치는 센스. 드론 일지막이 좀 놔둬야 되는데 네. 야 이거 진짜 센스 좋은데요. 살짝 보여주면서 정컬 러시를 하면서 머리는 지금 아예 뽑지를 않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상대 아주 그냥 그 신경 무지하게 쓰이게 하고 있어요. 작전 성공입니다. 아무튼 쇼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보이지 않는 병력들 예, 네, 그 김경모 선수 입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이 괜히 좀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있는 척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팩토리 빨리 올라갔고 이 맵은 그 투팩 뭐 벌쳐라든지 이런 플레이가 좀 어렵거든요. 아예 그냥 투스타 가면서 상대방의 태클 조금 늦췄다라는 것을 좀 기회에 삼아 신상무 선수 특유의 뭐 레이스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김경모 선수는 뭐 지금까지는 신상무 선수의 전략적인 작전에 신경전만 했고요. 저글링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팩토리 뭐 센터를 들어갔고요. 네 벌쳐 운영해주면서 레이스로 또 앞으로 아예 투스타 포트를 갈 생각인가요? 아 가스 계속 먹으면서 벌쳐 누르고 뭐 가스 사용할 때 이미 축적을 한 이유가 바로 투스타 포트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의도를 모르게 가야 되는데요.
이 오버로드 희생으로 투스타포트를 알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위치가 예, 보자마자 빠져도 이거 잡히지 않고 빠질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원벌차 달리면서 그래도 뭐 스피드업 돼 있지 않은 저글링이라면 일단은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일단 레이스를 보더라도 아 그래도 뭐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행이긴 하겠네요. 뻔한 맵인데 근데 스타포드 두 개 노출될 네.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갑니다. 자신의 레어는 이미 눌렀고 이제 스타포드 두 개를 봤으니 히드라리스크대는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못 봤더라면 영문 모르고 스파이어 가다가 빌드 타임 긴 스파이어 가다가 계속 이 레이스에 그냥 때려 맞는 거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히드라 몇 마리로 레이스 막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스커지 뮤터 가게 되면 레이스 제압하고 테란의 빌드를 네.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7시에 SCB로 지금 벌처 넘기게 한 것 같은데요. 네, 9시 지역 가서 네 벌처 한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또 드론을 네 한두 개만 잡아도 이거 대박이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히드라로 레이스를 막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히드라는 그냥 단순히 뮤탈 나오기 전까지 버텨주는 유닛 정도가 그렇죠.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너무 좋아요. 네, 벙커러시 네, 벙커와 엔지니어링 베이로 공격을 들어갔고 또 벌처 한 개 들어가서 자원 약간의 피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요. 이거 일단은 신상문 선수가 레이스 가기 전에 초가스 뮤탈이 아닌 원가스 뮤탈은 레이스로도 이깁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시작 자체는 이제 화려한 어떤 신상무 선수의 전략으로 좀 도배가 돼 있지만 김경보 선수도 큰 피해 없이 그럭저럭 넘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신상무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좋죠. 당연히 오버로드 두 개나 잡았고 초반에 드론도 일 못하면서 앞마당에 가스를 채취하려면 미네랄 채취하는 일꾼이 없어요. 결국은 최철이 미탈 올인밖에 없는데 가스 축적된 게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좀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실제 킬수와 상관으로 지금 아무튼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자, 레이스 생산 계속 또 레이스가 좀 더 고급화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브로킹의 숫자 더 추가해서 완전히 맵을 장악하고 루탈리스크의 활약을 최대한 좀 못하게 초반에 막고 어차피 히드라인 좀 함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때 앞마당 멀티하면서 병력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 진짜 이 센터 싸움 막 상 능선 하나하나 넘는 그런 피곤함 없이 힘으로 경기를 신상문 선수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밑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신상문 선수가 네. 지상병력이 움직이기에 복잡한 맵이 공격 유닛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스컬즈로 이럴 때 뭐 레이스를 한번 잡아준다면 좋겠지만 일단 신상무 선수는 이미 잡히지 않을 만큼의 수를 모았고요. 이제 클로킹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러시 가야 됩니다. 앞마당 뒤에 딱 레이스 혹은 뮤탈을 컨트롤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거든요.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드론 몇 개 잡아주게 되면 일단 김경호 선수는 오버로드 스피드 끝나자마자 그냥 뮤탈 올인 가는 것밖에는 뮤탈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됐죠. 오버로드 몇 개 있나 보고 있다. 오버로드 하나 있으면 그냥 끝내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요. 오버로드 관리. 네. 지금은 뮤탈이 레이스와 상대하기에도 좀 어머니의 범위 모르잖아요. 큰일 나요. 오버로드까지 없어지면 그냥 뮤탈하고만 싸워도 돼요. 와 이거 진짜 앞마다 투가스가 늦었기 때문에 네, 뮤탈리스크 보유수가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강제적으로 신상무 선수가 만든 거예요. 네. 야 그냥 힘싸움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너무 허무해지겠는데요. 김경모 선수가 그래도 오버로드 지키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더 데미지 주면 안 됩니다. 김경모 네. 애초에 오버로드 잡으면서 클로킹을 이용한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못 싸웠겠지만 이 유닛으로 컨트롤로 언덕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로 신상무 선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압박을 해준 게 지금 뭐 좋았습니다. 레이스 생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 굳혔어요. 가는 길에 신당무. 네 이게 문제가 일단은 뭐 대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로드 두 개를 두 개씩 최소에 둔 것도 좋고 이제는 뭐 클로킹을 무서워할 필요 없는데 뮤탈이 공격하게 되면 터렛에 막히고 그 사이에 본진 이거 좋아요. 네. 선수 좋아요. 아무튼 보이는 레이스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빨라서 대응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상무 선수의 전략이 상당히 화려한데 김경무 선수의 대응도 나쁘지 않았고 좋았다는 얘기고 레이스는 결국 종이 비행기지 않습니까? 멀티 없이 바이오닉으로 전환하기에는 자원의 압박도 또 있는 거고요. 이건 진짜 큰 실수였습니다. 레이스 거의 한 3개가량을 잃었거든요. 잃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잃었다라는 것은 이거 김경무 선수에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자 레이스 중심인데 레이스를 한 방에도 꽤 많이 잃었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수비형이었죠. 네, 일단 무리하게 안마나 하지 않고 이 뮤탈 숫자 보고 판단, 수비를 해야겠다라는 타이밍 판단은 신상우 선수 좋았어요. 네, 그리고 3배를 올라가면서 이제 레이스와 마린 메딕이라면 일단 센터 지역을 잡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그 의도를 뮤탈리스크로 봤기 때문에 이 소수의 히드라가 러커로 변태하면서 레이스 견제할 만큼의 뮤탈을 꾸준히 보유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상대편의 체제 전환까지 확인을 한 김경모
어려움은 있어서도 여기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네, 병력 규모 딱 되면 아마 신상무 선수는 멀티를 상당히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가져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스타포트 돌렸죠. 배락 숫자 이제 늘어났죠. 배슬도 나와야 힘을 쓸 수 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멀티에 힘 없이 가질 수 있는 병력의 한계는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럼요. 테란이 네. 멀티하라는 게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또 즐기는 게 신상문 선수라서 네. 기대해볼 수 있는 건데 매직도 이미, 없이 이미 쓰리베럭이라서 매직과 그리고 스캔다 알고 일단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빌드예요. 공격을 가고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이 수비할 때 멀티하는 네, 그런 빌드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히드라까지 지상병력 공중병력이 조합이 됐습니다. 김경범 네, 럭커가 없다면 머린 레이스 조합 뭐 생소한 조합이라고 해도 지금은 히드라와 미터리 이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덕 지역에서 같이 싸운다는 얘기죠. 좀 급하게 달려붙었는데요. 네. 네, 언덕 지역에서 몰래 게임으로. 싸워야 되는데요. 네, 이 단장의 능선 바로 이 부분들이 다 능선들인데 이 능선을 잘 활용을 해야죠. 네, 오버라도 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테란이 나올 거라고 오버라도 다 죽으면 뮤탈도 뮤탈 필요 없어. 뮤탈 다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테란이 나올 네. 거라고 지금 김경호 선수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아, 네. 도망가다 뮤탈 다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버의 뮤탈이 거의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잡자마자 본진 이거죠. 그냥 본진홍은 그냥 본진 날아가게 되면요. 네. 드론은 그냥 레이스의 장난감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네. 아, 크로킹이 이제 효과가 이제 빠졌구나. 그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네, 화려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컨트롤과 운영. 바로 신상무 선수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럭커 없어요. 바이오닉 병력 쭉쭉 모아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멀티가 급하긴 한데 당장 내가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신상무 선수의 예리한 판단입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저그가 수비해야 될 때거든요. 병력이 없으니까 그때 확장하잖아요. 예,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플레이 하는 선수가 없는데 야, 진짜 신상무 선수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저 히드라는 아무리 많아봤자 네. 예, 마린 메딕이 같은 동등한 상황에서 모으게 된다면 마린 메딕의 상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몰래 히드라 들키지 않고 모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덕 쪽에서 몰래 같이 뮤탈과 덮쳤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싸우고 자신만만하게 덮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는 신상문도 확장기지에 벌 날렸습니다. 센터 그래서 레이스의 역할이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바이오닉으로 체류전환이 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레이스를 계속 괴롭혀주는 것이 좋고 레이스가 있어야 또 바이오닉 병력 모이기 전에 이 히드라에서 또 럭커 전환을 할 때 또 괴롭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일꾼이 잡히는 것은 레이스와 같이 묶어서 컨트롤해야 뮤탈처럼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이거 레이스가 이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공격된 네. 마리스틱 병력이요. 그리고 확장기 돌아가는 이젠 쏟아집니다. 병력이요. 이게 레이스 때문에 앞마당 본진의 히드라 리스크가 따로따로 좀 분산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네. 히드라도 전병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병력이 분산하니까 한방 모인이 테란을 어떻게 막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거의 히드라만 있었고 이제 겨우 하나 간신히 가스 활용을 해서 히드라 많이 뽑아가지고 뮤탈까지 뽑고 가스 없으니까 지금 가스 되는 대로 럭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럭커 숫자도 부족하고 럭커 만들어서 수비를 한다고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추가 멀티를 못한 상황에서 압박당하는 것만큼 이 나쁜 게 어딨어요. 정말 화려합니다. 신상문 선수 이 럭커 한 럭커 강조태 해야 되는데 네. 살 수가 없죠. 또 한기는 한기 앞으로 보면 전세가 역전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네,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죠. 사거리 밖에서 가스통 챔버! 챔버를 오히려 기회 삼아 야 마리메리가 오히려 더 진영을 잘 짜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럭커가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겁나서 못 나갑니다. 네. 겁나서 그럼 길을 정리하면 달려들 수도 있고요. 악석 병력도 옵니다. 신상문 네. 결정타가 되는 병력들이 합류했어요. 벌써 그렇죠. 탱크 2개 시즈 모드까지 시즈 모드가 안 돼도 끝인데 네. 아, 이거 시즌 모드 곧 있으면 끝나고 진짜 화려하고 공격적이고 예, 정말 센스 있는 운영 벙커까지 야, 이거 승기 100% 굳히겠다는 거죠. 정말 신상무 선수 화려한 전략 전략성이 강한 선수가 운영과 어떤 규모의 싸움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상무 선수는 그걸 다 극복을 해버려요. 정말 유연하게 확장을 하고 유연하게 본진 플레이는 본진 플레이대로 확장을 네. 정말 부드럽게 연결이 됐어요.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레이스 가기 전에 사전 작업 보세요. 레이스가 상대방이 들키더라도 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 전에 몇 차례 사전 작업으로 만든 신상문 선수 정말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앞마당 본진 난리 났습니다. 이미 경기는 80% 이상 뭐 기울었고요. 뭐 어쩔 네. 수 없어요. 제가 끝난 거예요. 그냥 뭐 테란도 앞마당 멀티하고 럭커 상대하고 뮤탈 상대하고 GG 무난한 운영을 하기에는 이 단장의 능선이 테란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맵입니다. 근데 이 맵의 특성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버무려서 신상훈 선수 경기를 가져가요. 정말 네. 아 이렇게 유연한 선수는 신상훈 선수가 몸도 유연하잖아요. 운동을 해가지고 확 막 돌려차기하고 자신의 몸을 경기로 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유연한 선수예요. 네. 야, 정말 재밌게 하네요 경기. 네, 정말 신선하게 하죠. 네. 네, 정말 재밌게 하고 상대팀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플레이를 잘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상훈 선수의 플레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상훈 지금 박명수의 아쉬운 패배 진짜 주먹이 울고 떨리는 그 아쉬운 패배 이후의 분위기 아주 제대로 다시 스파크 쪽으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딱 스코어 2-1로 스파크가 다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4세트 이경민과 구성훈이 붙는데 아무튼 뭐 박명수건 이재동이건 신상훈이건 에이스급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역시 정말 팀을 한 팀을 책임지는 신상훈이 이재동 선수 정말 에이스 역할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야 그런데 화승우즈 4라운드가 되어서도 아직까지는 제 300카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구성훈 선수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거 진짜 화승우즈는 4라운드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상훈이 해줬듯이 이재동이 해줬듯이 구성훈이 다시 한번 에이스급 역할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3승 1패가 아니라 2-1로 가고 에이스걸드도 가서 이재동이 한번 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4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